오래된 건물이었던 효성일동 주민센터가 주민들을 위한 신청사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동 주민센터 준공식에 정유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효성 1동 주민센터가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지난 25년 동안 운영되면서 노후됐던 건물이 두배 이상 넓어진 공간으로 다시 태어난 겁니다. 동청사 준공을 축하하기 위해 효성 1동 주민들과 내빈 300여 명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기존의 효성 1동 주민자치센터는 25년 된 낡고 아주 협소한 주민자치센터였습니다.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많은 불편함이 있었죠. 오늘 준공하는 신청사는 다양한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소통의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효성 1동 주민센터는 주민들을 위한 시설들로 구성됐습니다. 독서 공간인 북카페도 새로 생겨났고, 스포츠 댄스와 요가 등을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실 3곳도 마련됐습니다. 예전에는 뭐 요가를 하려면 의자를 치워야 되고 또 악기를 하려면 또 의자를 갖다 놔야 되고 이렇게 좀 이렇게 불편한 점이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렇지 않아도 그냥 요가 매트 깔고 바로 요가 할수 있고. 비도 세고 그리고 협소해가지고 주민들이 그 문화생활이나 복지 면에서 많이 그 불편한 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새로운 신청사를 만듦으로 해서 정말 획기적으로 또는 여러 가지 그 주민의 어떤 삶의 질을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더욱 깨끗하고 편안한 공간으로 돌아온 효성 1동 주민센터. 계양군은 앞으로도 노후된 동 주민센터에 대한 관리를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다음 달에는 작전이동 주민자치센터가 준공 예정에 있고요. 2015년도 4월 1일 날 분동한 계양 3동이 현재 상가 안에서 주민자치센터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설계 중에 있고요. 아마 올 안에 착공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계산 3동 주민자치센터가 협소하고 낡아서 현재 행정 절차를 진행 중에 있고요. 2017년도에 착공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유진입니다.